야, 이걸 구워버리네. 이렇게 돼지 이 코가 보이는 거 보니까 돼지 머리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낚시로 낚은 까요. 80cm 됩니다. 70, 80 그 정도. 지금 돼지. 아, 이거 옆으로 한번 해야지, 옆으로. 예. 네. 여기도 이렇게 해야지. 이거 해야지, 이거. 오케이? 위로 하나 해달라고 해. 일단 해야 돼. 지금 계집을 그냥 뺑 돌아가면서 다 해요. 애들 못 나와요, 이제. 이렇게 땅 파고, 굴 파고 나와야 돼요. 용접하고 있고요. 이거 긴 거 해달라고 해, 여보. 이거 옆으로 되는 거 해야 돼. 딱 사야 돼. 아, 이거 설계를 얘기 안 해줬구나.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 어떻게 들어가요, 여보? 여기 문 만들어? 아, 문 만들어 줘야 돼. 그래야 뭐 밥 들고 들어가고 물 들고 들어가고 하지. 야, 니네 좋은 시절 다 갔어, 이제. 그동안 행복했다고 생각하면 돼, 얘들아. 이렇게 나와서 그 활개를 치고 다니면 어떡하니. 나갈 수 있더라도 울타리 안에 있었어야지. 여기 일 끝나고 마무리하고 먹으려고 지금 아빠가 준비 잔뜩 해놨어. 요런 마인드. 안주가 맛있게 익었어요. 여기 술상이 여기 차려지고 있어요. 여기 술상이 차려지고 있어. 빨리 일 끝내라. 일 끝나면 바로 니들 들이대야 된다. 이런 마인드예요, 아빠는. 야, 저요, 아빠. 농이야, 이거? 농. 저요. 나 락장만 안 가면 나도 앉아서 안주빨 좀 좋아하겠구만. 원래 20마리 먹었어. 아빠, 원래 20마리 먹었다고 얘기해줘요, 뭐. 저요. 술도 안 먹고 맨정신에 먹었어. 거기 높이 사줘야 돼. 아. 니어이. 야, 주먹이 따서 잡았어. 그래서 먹은 거야, 아빠. 주먹이 줬어. 그래서 먹었어. 니 박공, 남공 했어. 니 남공. 남공 안 했어. 나는 할머니공 나 안 했어. 할머니공 아, 머이공 앙? 앙? 이 아빠 똑같아? 할 머이공 앙 했어. 야, 이렇게 해놨구나. 아니야. 삼촌이 힘들게 잡은 거 알아. 그래서 내가 먹은 거야. 삼촌이 안 잡고 뭐 어디 사왔으면 안 먹었어. 삼촌의 그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난 먹은 거야, 여보.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래서 먹은 거야. 그 나중에 주머니 까먼 했잖아. 그 말이 그 말이야. 고맙다고. 우리가 연못에 가서 놀고 있어요. 이쪽 연못에 사람이 있으면 다 이쪽으로 가. 그리고 저쪽 언덕에 지금 둥지 틀고 있어요. 커피 먹어 데려가. 데려가. 그리고 바다도 데려가고. 열어봐, 이거 뭔데? 야, 하나. 안 돼. 락자가 되면 술 먹으면 어떡해. 면허증 언제 와? 어? 면허증.
9일이야? 네. 오늘 8일이잖아. 아니, 그건 다 괜찮아요. 아, 오늘 5월 8일인데 아침에 엄마랑 통화했어요. 새벽에. 그래서 어버이날이라서 엄마랑 아침에 통화했고요. 네, 공짜 잡히면 네, 자기 운명진을 따죠. 그래서 외국 사람인데 괜찮아요. 아니, 내가 면허증이 없는 게 아니라 면허가 아니야. 어, 있는데 지금 그래도 좀 당당하려면 베트남 면허증이 있어야지. 너 운전을 뭐 수십 년을 했는데. 아니야. 가자, 알았자. 계집은 용접만 하면 되고요. 보강대를 어, 가로로 좀 대서 용접을 해달라고 했어요. 그래야 튼튼할 것 같아요. 어, 그 얘기를 미리 안 해서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. 근데. 우리 옆집 아저씨도 또 뭘 가지고 오시네. 망고 하나, 술. 아, 저 민망주인데? 진짜? 야, 냇머리 한 통 들고 오세요. 아, 안주 준비됐고. 안주 준비됐고. 아, 락장을 왜 가야 되냐? 이거 먹어야 되냐? 이거 봐, 이거 봐. 먹지 마요, 가. 갑시다. 매연은 또 이렇게 소스, 능맘 소스 만들어서 오시네요. 자, 락자를 좀 다녀와야 될 것 같네요. 그건 다른 컨텐츠로 한번 찍어볼게요. 락자 낚시가게는 어떤 뭐 컨디션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으하하하하. 으하하하하.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너희들은 완전히 갇혔다 이제. 응?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어. 으하하하. 이제 못 나와 여보. 어떻게 나와요? 못 나와. 야, 올려. 내려. 매동.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어주려고 했는데 영상을 다루는 사람이라서 조금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어요. 그래 그럴 수 있지. 이끼야 그럴 수 있어. 일리도 일로 와. 넌 뭐 오지도 않을 거면서 뭐 그래. 왜 그래. 그래. 저번에 내가 릴리 혼냈어. 나한테 안 와, 여보. 에잇! 그래! 나무도 다 뽑아버리고, 이제 뭐 온통 다 둘러쳐져가지고, 여기가 니네 집이다, 여기가. 얘들아. 뭔 말인지 알지? 못 나와. 글로 나왔어? 아, 글로 나왔다고. 아, 그래 탈출했대요. 근데 저거 달아놔서 지금 탈출 못할 것 같아.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. 옆으로도 용접을 해야 되고. 깝깝죠, 깝깝. 뭔가 허접한 자물쇠. 아이야. 아이야. 뭐 나는 못 열겠는데? 어떤 원리지, 이게? 얘들아, 잘 자고. 내가 이거 밤에 이거 내려줘야 돼. 모이. 모이.
오늘 밤에 또 깽깽댕이 생겼네. 밖에 못 나와가지고. 자유롭다가. 이제 아예 세워버리려고. 아예 세워버리려는 거야. 들어가. 늑 없어, 늑. 늑 없어. 네, 늑. 뭐 그냥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곧 해가 질 거라서. 밥은 먹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개밥그릇 이제 하나 정해놓고 그것만 개밥그릇 줘. 이거 저거 막 주지 말고. 뭔 말인지 알지? 그러니까 걔 저 고기장 뜯어놓은 거 좀 봐, 이놈 새끼들. 짜요. 고기장 다 찢어먹고. 아유, 야, 니들이 그런 거 모기한테 물리면. 야, 고기장을 다 찢어놨네, 저 새 거를. 와, 다 찢어먹었네. 그 안에 들어오는 모기는 어쩔 수 없다. 목이 들어가지. 조금 들어가겠다, 조금. 깨물었어. 다 깨물었어. 검사, 검사나. 예, 오늘도 하루가 가네요. 바쁜 하루가. 여보, 잔디는 어떻게 되는 거야? 내일 와. 축구장 잔디로 할 건가 봐요. 이게. 살아날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바람기가 있긴 있어요. 살았다는 얘기인데 이걸로는 뭐 골뱅이 싫죠.